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빗겨치기. 두께와 당점을 고정시켜 놓고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를 통해 3쿠션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여러분 모두 쉽게 이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기본 이론입니다. 수구 포인트, 장쿠션 한 칸당 1씩, 코너 0부터 8까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접구 포인트 한 칸당 1씩 코너 0부터 8까지 있습니다. 3쿠션 포인트는 한 칸당 1씩 코너 4부터 8까지 있습니다. 당점은 10시 2팁, 두께는 반두께 고정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빗겨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수구와 일접구를 쭉 이어줍니다. 그럼 알 수 있죠? 수구는 6 출발, 일접구에 걸리는 숫자는 2입니다. 그럼 수구 마이너스 일접구를 해주면 6 마이너스 2는 4. 이 4라는 숫자가 3쿠션이 됩니다. 코너를 도는 숫자죠. 당점 10시 2팁, 반두께 고정. 다시 해볼까요? 수구와 일접구를 쭉 이어봅니다. 수구는 7 출발, 일접구에 걸리는 숫자는 2입니다. 수구 마이너스 일접구, 7 마이너스 2는 5. 3쿠션은 5지점이 되죠. 마찬가지로 당점 10시, 2팁, 반두께 고정. 수구와 일접구를 쭉 이어봅니다. 수구는 7 출발, 일접구는 1선상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수구 마이너스 일접구, 7 마이너스 1은 6. 3쿠션은 6지점입니다. 수구와 일접구를 이어보니 수구는 8 출발, 일접구는 1입니다. 8 마이너스 1은 7. 3쿠션은 7지점입니다. 이제 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수구와 일접구를 이어서 숫자를 찾아줍니다. 수구 7에 일접구 2죠. 두 번째, 수구 마이너스 일접구는 3쿠션. 공식의 테이블에 3쿠션을 찾아줍니다. 7 마이너스 2는 5. 5가 3쿠션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당점 보정. 보시다시피 득점 가능한 3쿠션은 6지점입니다. 한 칸이 길어져야 하니 당점을 1팁 빼주면 됩니다. 11시 2팁 당점으로 쳐주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구와 일접구를 이어보니 수구는 5 출발에, 일접구는 1에 걸려 있습니다.
축구 5 마이너스 1족구 1은 3쿠션 4. 득점 가능한 3쿠션은 5지점입니다. 한 칸이 길어져야 하니 당점을 원팁 빼서 11시 2팁 당점으로 쳐주겠습니다. 수구와 1적구를 이어보겠습니다. 수구는 6 출발에 1적구는 2에 걸려 있습니다. 수구 6 마이너스 1적구 2는 3쿠션 4. 득점 가능한 3쿠션을 보니 6지점이죠. 두 칸이 길어져야 하니 당점을 2팁 빼줘야 하지만 우회전은 너무 뻗는 각도로 형성이 되니 반팁 정도는 회전을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구와 1적구를 이어볼까요? 수구는 5 출발에 1적구는 0에 걸려 있습니다. 수구 5 마이너스 1적구 0 3쿠션 5 득점 가능한 3쿠션을 보니 똑같이 5지점입니다. 그럼 그대로 10시 2팁 당점 반두께로 쳐주면 되죠. 수구와 1적구를 이어보겠습니다. 수구는 7 출발에 1적구는 3에 걸려 있습니다. 수구 7 마이너스 1적구 3은 3쿠션 4지점입니다. 3쿠션이 4가 된다면 직접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회전을 추가해 줍니다. 10시 2팁 당점에 반두께면 코너를 도니 회전을 추가해 9시 당점으로 쳐주게 되면 코너를 돌지 않고 짧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당점과 두께는 고정시킨 채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를 통해서 3쿠션을 알 수 있는 비껴치기를 알아봤습니다. 계산 방법이 간단해서 기억만 해두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구장에서 적용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